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개설비, 플랜트, 생산 업무, 코팅 일, 기술 영업, 공무원 하고 있어요. 기업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그쪽 대조하기. 연봉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5, 6천 이상? 8, 9천 나오는 것 같아요. 3천 6백.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기계 일이요. 20년 넘었죠. 기계 쪽 일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장점 하나, 어려운 점 하나씩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익숙하죠, 우리는. 그게 뭐 장점이고 어려운 점은 역시 더울 때 하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5천 이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을 남들한테 혹시 추천하시겠나요? 추천하고 싶은데 안 하려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 두렵고 힘들고 땀 흘리는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젊은 분들이 없으면 일을 하기가 좀 더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죠, 예. 점점 사람이 줄어가니까. 일이 어려운데 오랫동안 하시게 된 이유 혹시 있을까요? 그냥 뭐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기술 배우는 데까지 시간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딴 거 생각 못 해요. 생산 업무 하고 있어요. 사도상. 지금 다니시는 직장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중소. 몇 년 차이신 거예요? 5년째. 연봉은 어느 정도 될까요? 5,300 정도. 오티스랑 다 합쳐서? 네. 지금까지 모은 자산의 규모가 궁금해요. 1억 정도 만들. 저축으로만 모시는 거예요? 네, 저축으로. 플랜트 중소기업? 십몇 년 됐죠. 그럼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평균은 한 4,5천? 많이 벌 때는 한 6,000? 개설비는 10년? 지금 다니시는 직장의 규모가 중견 정도? 교대 근무를 좀 하시는? 아니요 그 직장도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까요? 연봉으로 치면 8,000? 연봉 너무 만족하시겠어요? 네, 쉬는 날 없이 객지도 다니고 하니까. 주 5일째 아닌가요? 2일 있으면 3주까지도 안 쉬고 일하고 막. 월화면 좀 안 좋은? 근데 쉴 때 몰아서 쉬고 일할 때 몰아서 하고. 연구직이에요? 2년 다 돼가면. 총 경력은? 5년? 지금 속한 기업이 중소 중견 대기업 중 중견. 현재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하면 될까요? 5, 6천 이상? 연구직 하고 계신데 하시면서 느끼는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업무가 단순해서 질리진 않고. 단점은 계속해서 뭘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게 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건가요? 네, 여수 사람이라서. 여수에서 네. 살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많이 가서 일을 하잖아요. 저는 사람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땡크 클리닝. 근무 경력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건 노가다 단지가 거의 한 20년 됐죠. 나이가 정말 40대? 62. 40대 때 이제 직종을 변경하셨나 봐요.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외항설을 타고 다녔어요. 전향을 하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이제 사고로 네. 죽고 이제 애들도 다 커버리고 그래서 네. 거리는 좀 많이 좀 달라졌을까요? 많이 다르죠. 이쪽이 더 약하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세요? 8시간요. 주 5일이시죠? 네. 돈 어느 정도 번다고 보면 될까요? 월에 450. 세후로 450. 60대 초반에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더 많이 없긴 하잖아요. 좀 만족을 좀 하시.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뭐 자산의 규모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건물 좀 이런 거 하나 가지고 한 63평. 자녀분들 다 출가를 하셨고 네. 이제 앞으로 좀 건강하시면서 여생을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동차 정비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그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3-4천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거보다 적습니다. 3천 이하라고 보면 될까요? 네. 현재 하시는 일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정이 있어서 자리만 주어지면 일부러 안 가려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정비를 하시면서 장점 하나 단점 하나 마지막으로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취감이 좀 높은 것 같고요. 단점은 밖에서 일하니까 날씨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생산 업무하고 있습니다. 4주 3개월에. 근무 경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13년 정도. 지금 직장에서만? 네. 혹시 다니신 직장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중견 정도. 연봉은 어느 정도 받는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성과 교대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면 1억 가까이. 컨트롤밸브 수리 지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지금 속한 기업이? 중소기업이요. 아 그럼 신입사원이세요? 네네. 혹시 초봉은 어느 정도일까요? 3,600이요. 낮은 편은 아닌데요? 그럼 일을 많이 할까요? 출장이 조금 많아요. 몇 시간 정도 일한다고 보면 될까요? 한 5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동 시간이 좀 많고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많이 없어요. 현재 일에 장점 하나 단점 하나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확실히 일단 기술이 좋구나라고 좀 하고 출장이 너무 많다. 계속 여수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아니요 이제 여수는 끝났고. 아 지금 회사가 이쪽이 아니시구나. 출장 나오신 거고. 네네. 그냥 제조업입니다. 출장. 몇 년 동안 근무하셨어요? 10년. 지금 직장에서만? 네. 기업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그쪽 대조하기. 가족 3교대? 네. 혹시 연봉 어느 정도 될까요? 한 5천 이상 됩니다. 성과가 포함하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성과 포함된 겁니다. 공무원 하고 있어요. 여수에서요? 네. 2년 정도 됐어요. 급수는 지금 몇 급이라고 보면 돼요? 8급이에요. 그럼 본급이 그 연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업무를 하다가 경력직 인정돼가지고 거의 한 5천 가까이 돼요. 공무원이 5천 정도면 특수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예. 여수에서 살고 일하는 건 어때요? 여기가 또 이제 관광지로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 살면서 저는 뭐 그냥 일상처럼 산책하듯이 뭐 갈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젊은 분들이 공무원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밑에 하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희생을 좀 강요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서 그래서 다들 좀 안 하려고 하지 않나. 작년 뒤였어요. 지금은 직원들 다진이라고 했어요. 연배가 50대 초반이신 줄 알았는데 60대 초반이에요. 어떤 교육을 좀 하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현장에 이거 정비하는 작업 있잖아요. 실습 업무라. 아 그러면 지금 총 사회 경력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35년 이상이죠. 중년 퇴위하고 한 4년 차 됐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는 연봉을 어느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6,500 정도.
퇴전으로. 그렇죠. 이전에는 뭐 임원이셨나요 혹시? 난 팀장으로. 근데 이전에 능력을 인정받으셨으니까 따로 이렇게 또 회사에 부름이 있어서 오신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일을 더 하시는 게 어때요? 사실 집에서 쉬셔도 되잖아요. 돈도 많이 모으셨을 거고. 많이 못 모았어요. 또 애들이 좀 어려가지고 한 3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자녀분들이 대학생이시죠? 네, 대학생도 있고. 인턴 하시는 회사가 중소 중견 대기업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정출한 기업. 급여를 어느 정도 받아요? 퇴전 220.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고 싶습니다. 화학공학이. 혹시 인수에 가시나요? 대전에서 인턴하고 있고 지금 면접 보러 왔습니다. 지금 어느 회사 면접 보러 오셨어요? GS 최종 면접. 면접 보시는 기업 조금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공고에 명시가 딱 돼 있나요? 네. 그런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찾아보면은 다 대충은 나오니까 그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회사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하고 싶은 직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수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학 공장이 보통 여수, 대산, 울산 이런 데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건설적 관리자 4년 한 것 같아요. 혹시 연봉은 어느 정도 받는다고 했나요? 달에 한 400. 세후로 400? 네. 일주일에 며칠 정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6일. 매일 추가 근무나 연장 근무가 있을까요? 아니요, OT는 따로 없어요. 아, 그럼 지금 3년 동안 근무를 하고 계신데 혹시 네. 돈을 얼마나 모으셨는지? 3-4천 모으셨죠. 아, 그럼 저축으로만 모으시는 네. 건가요? 보통 어디에 소비를 좀 많이 하세요? 먹는 거랑 문화생활. 여수 근처에 문화, 인프라 이런 것도 네. 좀 잘 갖춰져 있는 편일까요? 아니요, 잘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멀리 좀 가야죠. 순천이나 광양 이런 데 백화점이 아. 거기 있으니까. 아,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 여기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을까요? 아직은 따로 없어요. 코팅 일 6개월 됐어요. 이전에는 다른 일을 하셨겠네요? 방수 쪽에 일을 했어요. 일한 기간을 총 따진다면 몇 년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한 10년 정도 됩니다. 지금 속한 기업이 중소기업이죠? 현재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6천? 가장 힘든 점이랑 또 추천할 만한 어떤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을 좀 번다는 거 장점이고 단점은 뭐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니까 그게 좀 힘들죠. 땀 많이 흘리고. 선생님은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저희는 보통 8시부터 5시까지 하고요. 네. 대기 시간도 있고 10시까지 자랑하고 그래요. 선생님 나중에 다시 태어나셔도 지금 일을 하실 건가요? 안아요.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좀 편한 일 하려고. 젊은 분들은 이제 많이 떠나서 서울이나 수도권을 많이 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서울 거기서 아둥바둥 살 바에는 지역에서도 돈 잘 벌 거 벌 때도 많고 자기 몸 좀만 고생한 다음에. 요새 또 좋은 회사들도 많고. 예예. 예. 생산 직종 대기업. 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8년 됐습니다. 그럼 연봉 수준이 8년 차 정도면 어느 정도 받아요? 성과금이랑 근무 이런 거는 좀 다른데 8-9천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워라벨이나 업무 강도는 어때요? 제가 교대 근무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받는 것도 있는데 워라벨은 좋은 것 같습니다. 생산직으로 오래 일하시면서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시간은 여유가 좀 많고 급여가 조금 높으니까 휴일이 많다 보니까 또 쓰는 것도 지출도 많고. 여수에서 살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좋습니다. 저는 고향이 여기여가지고 여기서 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운송업 15년 됐어. 운송업 하시면서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별로 없어요. 단점은 잠을 못 자고 평소 도로도 이용하고. 연봉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5-6천? 전체가 이제 크다 보니까 금액은 세요. 트럭 같은 거? 네. 보통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거든요. 선생님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한다고 보면 될까요? 그냥 4시간만 잔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없잖아요. 운전 말고는. 근데 선생님 표정이 굉장히 또 온화하고 밝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좀 뭐 즐겁게 일하실 수 있을까요? 즐겁진 않아요. 끝나고 인상 쓰고 다닐 수도 없고 배가 부르니까 기분은 좋네요. 아, 방금 식사했어요? 네. 근데 앞으로의 목표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를 더 좋은 걸로 바꾸는 것이 꿈이죠. 기사님은 저 택시 얼마나 하셨어요? 43년. 지금 이제 개인 택시 쪽이죠? 그럽니다. 1년에 어느 정도 번다고 보면 될까요? 카드 매출이 보통 1700, 1500. 월에 그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연주연. 월 그러면 큰일 나죠. 한 달에 150, 200 벌잖아. 근데 저같이 젊어서 쭉한 사람은 애들 다 키웠기 때문에 많이 안 하죠. 나이가 많으니까. 그럼 보통 몇 시간 정도? 그것은 7시간 정도. 근데 빡세게 안 하지. 슬렁슬렁하죠. 여수에서 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매우 행복해요 저는. 이 직업이 아주 만족이에요. 어떤 점이 좋으시죠? 보세요, 우리 지금 처음 만났잖아요. 과거에 만난 사람처럼 별별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술 영업하고 있습니다. 다니시는 직장의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독일 회사고요. 독일. 한국 지사에 근무하고 서울에 있고요. 출장 와 있습니다. 근무 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4년 직장 생활을 한 20년 했어요. 네. 그럼 여수 산단에 고객사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걸까요? 그렇죠. 뭐 LG화학, GS 다 고객사고요. 아, 혹시 연봉은 어느 정도일까요? 7자 최전이죠. 연봉은 좀 만족을 좀 하시는 편일까요?
아니죠. 희망 연봉이 있다면? 억 정도는 받고 싶죠. 그래도 이직을 좀 꿈꾸셔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연봉을 좀 높이 받으려면. 저희같이 외국계 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네. 40대 중반 정도면 지사장 자리를 보고 가야 되거나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쪽 생각 안 하고. 기술 영업 하시잖아요. 네. 출장이 엄청 잦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3대 석유화학단지 다 출장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까지 뭐 자산의 규모도 궁금해요. 집 한 채 정도 서울에? 있고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 영업지 네. 취준생분들한테 추천을 좀 하시는 편일까요? 워라벨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은 어렵죠. 뭐 어떤 분이면 워라? 사람 사귀는 거 좋아하고 자기 사업할 꿈도 있고 영어 잘하고 네, 그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적응도 잘하고 회사 생활도 만족스럽게 할 수 있고 자기 사업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